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자, 함께 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자, 오늘 정말 목요일 밤을 빛내실 아주 초 특급 게스트. 우리 서은영 씨, 철수영 씨, 나이스! 안녕하세요. 야, 기찬이 형 나왔어요. 재키찬이 형. 아니, 이기찬씨 나오시냐고. 이기찬 씨가 아니고 기찬 형. 예? 야, 깜짝 놀랐죠? 예, 예. 아니, 사실 그 많은 저 프로그램 중에 해피투게더를 이렇게 찾아주신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이것이 형님. 아, 형이거든요. 아~ 홍콩 사는 형이에요. 아, 중국에 있는 형. 형님, 오빠. 아, 예, 여기는 오빠예요? 네, 오빠. 아, 시원 씨는 왜 오빠예요? 오빠. 모르겠어요. 아, 오빠라고 부르세요, 오빠? 형. 어. Difficult. 형. 형. 아, 오빠. 오빠. 아, 오빠 훨씬 쉽구나. 오빠. 형이 어려워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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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아, 진짜, 아, 그래요? 잘한다. 이병헌 씨. 이병헌 씨, 어. 오빠. 아, 발음이 쉬워서. 형, 오빠 똑같아. 예, 예, 예. 아, 그래요? 맞아요, 오빠? 예. 오빠, 아, 형. 우리는 형이라고 그래야지. 형, 형님. 따그, 예. 따그, 따그. 예. 따그! 따그. 따그. 맞아요. 칭찬 받으셨어요. 좋으세요? 언니. 했는데요. 언니. 엄니. Let me introduce myself. Yes. Same star. Okay. Same. 세계적인 스타. 거기가 same. 아, 나 정말 진짜. 오, 내놓기 너무 재밌다. 아, 정말 진짜. Thank you. Thank you. 예, 예. 아니 사실 저 우리 그 세계적인 스타 성룡 씨가 함께 주셨지만 원래 박미선 씨하고 지금 저 사실은 범규 씨가 오늘 저 함께 자리를 못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녹화 날이 갑자기 옮기는 바람에 예, 함께 하지 못하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도 못 하지만 티도 안 나네요. 빈자리 너무 티 안 나. 덕가끔에 깔끔하고 좋네. 우리 또 최수지원 씨하고 나르샤가 바로 최수지원 씨. 최수지원 씨하고 나르샤가 오늘 첫사랑이에요. 성룡과 함께하는 그 친구들. 아~ 이렇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성룡 앤 브랜드. 아~ 네. 아니 사실 저 최수지원 씨도 성룡 씨하고 좀 인연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그렇죠. 이분의 또 덕분에 네. 처음으로 또 해피투게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첫 출연이에요? 네, 첫 출연이죠. 그러네요. 아, 그래요. 성룡 씨하고는 저 굉장히 좀 친한 사이인가요? 예. 처음에 2008년에 알게 됐는데 네네. 지금까지 너무나 좀 이렇게 잘 아, 네, 해주셨군요. 캐럴티. 예, 예. 네, 아. 선생님한테 처음에 만나.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아버지죠, 뭐. 거의. 네. 아, 아, 그래요? 아버지. 너 똑같아. 너 똑같아. 아니, 나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람이 와요, 진짜 바로. 두 분이 만나시면 그럼 어떻게 노시는 거예요? 네. 건전하게 놀아요. 어떻게? 노래. 아, 노래하시고. 아, 근데 술은 쏙 빼고 얘기하시네요. 예. 아, 조금. 아, 조금. 샴페인. 아, 진짜. 다 바워 짜워야 돼. 네, 최시현 씨가 저를 술 잘못 가르쳐 줬어요. 아, 술을 잘못 가르쳐. 아, 지금 사실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들 귀에 이게 있는 것이 저희 집중력 향상을 위한 게 아니고요. 아, 여기 이제 지금 저희들 예. 성룡 씨가 하시는 얘기를 통역을 해 주시고 저희들 얘기를 성룡 씨한테 통역을 해 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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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예, 저 통역기입니다. 통역기. 예, 예. 아니, 사실 나르샤 씨도 근데 성룡 형하고 친해요? 친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 ING, ING. 아, ING 중이에요. 아, 근데 그 수건은 네. 뭐예요? 그 뭐예요? 아, 이게 이태리 타월이에요? 아니, 아니요. 네. 저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성룡 씨가? 네, 우리 오빠가. 누가요? 성룡 씨가? 네, 우리 오빠가. 아, 어떤 무릎탱에서 네. 만났어요? 아, 네. 요거 이거는 우리 멤버들에게 각자 하나씩 선물을 해주셨는데 아~ 이제 랜덤으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멤버들은 핑크, 주황색, 뭐 노란색 이런 거였는데 제가 하필이면 연두색을 골랐어요. 아, 그래서. 근데 오늘 장소가 또 장소인지라 맞아요. 이걸 하고 나왔더니 이거는 영락 없는 이태리 타월인 거죠. 아, 그러네요. 여기 지금 장소가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머리까지 젖으면 그냥 금상첨화죠. 예. 그렇죠. 다니면서 자랑은 하고 싶은
하는데 네네. 이거 성경 오빠가 줬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차마 이걸 하고 나갈 수가 없는 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군요. 나왔어요. 네. 일단 사실 저 성룡 씨가 이렇게 또 예. 나오셨으니까 근데 왜 나오신 거예요? 일단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좀 직접 좀 드려주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좀 인사를 좀 드려주시죠. 예. 아, 안녕하세요. 나 성룡 씨. 성룡 씨. 입니다. 예,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해. 아, 정말 1년 만에 저 한국을 지금 이렇게 다시 오신 건데 사실 그 어떻게 이 저 섭외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바빠.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3년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요? 진짜 오늘 한국 들어오셔서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오. 어저께 베이징, 어저께 상하이, 오늘 아침 서울. 내일 홍콩, 모레 아메리카. 와. 3 days America. 댄. 어, 마일리지 무지하게 쌓이겠는데. Back to Beijing. 왜요? 마일리지가 필요 없습니다. 마일리지가 왜 필요 없어요? 마일리지 왜? 전용기가 있으셔서. 야. 전용기가 있으셔서. 야. 그치. 전세기 전용기. 아, 전세기는 전용기. 전세기는 렌트고 전용기는 형 명의야. 어, 형 완전 부자인 걸 알려줘. 부자형이구나. 진짜 부자형. 형 명의야 이거 명의가. 야 우리 범규니가 늘 얘기하는 부자형이 오고 있어. 그렇지. 아니 진짜 월드스타 월드스타. 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저 전용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형 비행기예요? 니스? 아니. 예? 네네. 그럼 전용기에도 기내식 나와요? 해먹어요? 나 진짜 몰라가지고 출산 요산 그럼 거기다 라면 끓여 먹겠네 비행기 안에서? 방에 있어? 아 그래요? 방에 있어요 자 아 비행기 안에 방이 있어요? 네 왜? 헬스장도 있을걸요? 헬스장 있다고? 진짜요? 헬스장 아니다 근데 그 지금 비행기가 저기 어디 지금 김포에 있어요? 어디 좀 인천공항에 있어요? 지금요? 주차 어디다가 해놓은 거 발레 타셨나? 김포 김포에서 발레 타냐 내일 같이 가. 아 같이 가요? 맞아요. 내일 같이 가. 아 여권 갖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와, 그럼. 정말. 전용기는 새벽에도 뜰 수 있어. 아 그렇지. 본인이 타고 싶을 때 그냥 가면 되는. 야. 약간 전세기랑 전용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언제 자기가 원하는데 그 시간에 딱 탈 수 있는 그건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택시 부르듯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에 자기 마크가 딱. 네, 있죠. 아 그래요? 네, 전용기는 그게 있죠. 저희들이 네. 사실 그 뭐 전용기라는 거 얘기만 듣고 영화 속에서만 봐서 사실 이렇게 실제로 네. 전용기를 타는 분을 옆에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전세기까지는 그 저기 시원 씨는 그 전용기 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못 타봤습니다.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음 영화 때 같이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 정말 아니 그 전용기 정도 같이 타줘야 되게 친한 거 아니에요? 넥스타임 아 넥스타임 아 언제든지 아니 사실 좀 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스타이시기 때문에 참 이런 얘기 저 초반부터 이 전용기 얘기가 나온 김에 재산이 어마어마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성룡 형 돈 벌게 해주려고 영화 무작위 봤다고 얘기 좀 해줘요. 아 그 진짜 성룡 형 영화 무작위 형 돈 벌게 해주려고 재밌으니까 본 거지. 아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전세계 타고 다니는 성룡 형 부자 만들어주려고 영화를 몇 번을 만든다 내가 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편을 봤을 걸. 네네네. 폴리스 스토리. 네네네네. 내일 같이 가. 같이 가세요. 전용기 꼭 들고 와. 어포인트. 오케이. 같이 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갈 거야. 같이 가 봐. 아 같이 가서 보라고요. 아 보라. 어 예. 사진 하나. 하지 말고. 사진 하나. 하지 말고. 아 같이 가라고. 아니 그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좀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재산이 엄청나시다고 죄송한데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其实 15년 前我已经把我一半财产都赚到基金去了。 아까 사회 기부를 하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我 我跟我自己讲，到我死的那一天，银行一定要零。所以现在我除了很用心用力拍电影去赚钱，努力的赚钱，努力的捐出去。 이제 농담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왜요? 지금도 영리시거든요. 我买私人飞机不是说我要坐私人飞机，我有了私人飞机可以为我。 赚更多的钱，我可以赚更多，而且对我飞来飞去。 아니 사실 저 우리 뭐 성룡 씨한테도 잠깐 뭐 얘기를 했지만 최시원 씨는 성룡 씨가 직접 섭외를 했다면서요? 네, 베이징에서. 아 그래요? 네. 뭐라고? 그 영화 프로모션 때문에 곧 한국에 오는데 저한테 그냥 딱 한마디로서 그냥 말씀하셔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저한테
나 나가. 너 나가. 나 나가. 너 나가. 아 내가 방송 나가는 게 너무. 네. 나 나가 너 나가. 선택권이 없었죠. 되게 간단하다. 네, 선택권이 없었죠. 아 그래요. 네, 선택권이 없었어요. 유고우 미고우요? 아, 네네. 아이고 유고. 아 소배가 상당히 좀 쉽기로. 이지하네. 아니 박명 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는 혹시 본 적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하시는 분 같으신지. 느낌상으로는 어떤 분일 것 같으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다 인간의. 몰라. 다치고 싶지 않은 거죠. 나이는 몇 살? 나이는 몇 살? 형보다 위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 50? 50. 50? 55. 55. 55. 걷는 순간, 걷는데 올라갔어. 걷는데 올라갔어. 야, 그! 걷는데 올라갔어. 야, 그래도 앞머리에 중요해. 성룡 형이니까 이 정도에서 많은 거예요. 네. 웬만한 스타였으면 지금 벌써 경호원들 보셨거든요. 예. 네. 아니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취권 뭐 폴리스 스토리 너무나 많은 영화를 보고 자라서 너무나 정말 만나서 반갑고 이번에 혹시 영화 또 나오셨는지. 아 이번에 또 혹시 영화가 나오셨는지. 영화. 现在刚刚拍完一部 警察故事 2014. 야, 폴리스 스토리가. 폴리스 스토리. 네. 드라마. 헤비. 아 그래요? 진짜. Inside. Crying. 늘 영화 보면 늘 다치는 장면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이번에도 좀 다칠 뻔하신 적 있으신지. 每一次拍电影我都会受伤。现在受伤对我们来讲，如果不进医院，没有ambulance来，我们就不是受伤。有时候，咵。 这些都不是受伤就算了，但是我真的每一次在那个死亡边境，就那么一点就死掉了。我记得在马来西亚，我在火车上面做那个somersault，一走起来，我整个就出去了。我整个出去，但是我也不知道在哪里来的力，回来抓住那个火车，他们把我抱上来。 와, 이게 되게 하지 마세요. I don't know where the power come from. I can grab.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찍으시는 건지 정말 크게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네, 我知道，但是这个就是我拍戏的方法。当现在有钱了，观众也不喜欢我做那些东西，看CG original traditional. 老法子的拍法 성룡 형은 보험 안 들어주겠네. 들 필요 없죠. 보험 안 들어주시겠다. 아, 궁금하다. 매월 아마 보험 拍电影的 보험은 매월 말 是 blacklist. 블랙리스트.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나라는 거 따지지도 않고 다 우리나라는 저기 19,000원이면 해요. 월 치아 보험하고 다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상해는 19,000원을 해줘요. 교통사고 상해 비행기까지 모르겠고 보험 나이가 있어서 좀 어릴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 좀 박사님은 어릴 때 얘기하세요.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네. 성룡 씨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직접 느끼신 성룡 씨는? 빌리언에어시잖아요. 굉장히 네네. 정말 억만장자이신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시고 검소하신 분이라는 게 참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참 그런 분. 아, 진짜? 분도, 네. 아니 제가 오늘 그 한국에 오실 때 입국 사진을 제가 봤어요. 아, 기사를 검색해서 봤는데 아 오늘 오신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트레이닝복 하나 딱 입고 보통 이렇게 한국 오실 때 보면 되게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올 수도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페트병에 형님 이름까지 적어서 갖고 다니시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왜? 왜? 그 이제 그 저도 그거 봤는데 예. 일하시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 남은 물에다가 본인 이름들 이렇게 다 써놓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왜요? 맞아요. 네, 네네.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现在我们这边一玩一站起来一走，所有的瓶子都摆在地下，而且没有喝完。 有些只喝了半口的，그렇죠。一口的，人家就丢了。啊，예예。现在整个世界，我们已经浪费了多少水源、多少胶瓶子，所以我们都要去珍惜。所以现在人口越来越多，资源越来越少，我们真的要保护这个地啊，不管是中国、Korea、Japan、美国都一样。
이게 저 우리 성룡 씨도 성룡 씨지만 우리 저 통역하시는 분께서 열변을 토하시거든요. 어 저희들은 지금 이분한테 감정이 북받치셔서 얘기하시면서 저희들은 물을 아껴야 합니다. 불쌍해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과 녹색 다리가 나온 줄 알았어요. 굉장히 통역을 열정적으로. 어치 상처소. 我上厕所之后，我就会问我下面的人，谁要上厕所 ？JC team 一个一个上厕所，我们去十个人之后再冲一下水。 만약에 열 명이 가고 싶다면 열 명이 다 이를 본 후에 물을 딱 한 번 내립니다. 너무 많이 쌓이는 거. 아, 그럼 열 명이면 너무 많잖아요. 중간에 다. 사실. 쉬쉬 작게. 아, 쉬쉬. 큰 거 딱 안 돼. 저 큰 거 돼요. 걱정했어요。啊，根本안하고。我自己其实很矛盾，我是一个非常环保的人，但是我的工作很不环保。因为我们拍电影，拍电影的时候大布景、拆布景 ，explosion 爆破，所以我们真的要在不环保之中，尽量去要环保。哦。嗯，去。 弥补我们自己的那种过失。 아니 근데 최시원 씨는 아끼지 않고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돈 뭐 아끼지 않고 쓴다. 어 저는 일단 뭐 스태프분들 이모 드실 때 네. 어. 뭐 저는 아끼지 않고. 아 그래요? 어. 네. 정화 간다 너? 사실 최시원 씨는 우리 저 휴즈 멤버들 오면은 사실 허세로 좀 유명하잖아요. 아 그거는 과장된 이런 것도 빨래통에 이렇게 빨 옷 이렇게 놓고 방금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어떤 거 돈이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저를 죽이기 위한 그거는 과장이에요. 아 진짜 과장이에요? 과장이죠. 아니 빨래통에 옷 이렇게 던진 적 없어요? 아 매번 그렇게 던지죠. 아 근데 그게 아 그게 예. 근데 아니 빨래통에 이렇게 옷을 벗었는데 누가 가서 이렇게 넣겠어요 그냥. 그럼 그냥 주세요? 근데요. 그럼 이렇게 던지지 않아요? 아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농구포 하듯이 던지기 던져. 어떻게 던지세요? 한번 보고 싶어요. 약간 페이드웨이로 던진다.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네. 되게 멋있게 던진다는 얘기 있던데. 네? 네? 아 지금도 웃음도 좀 야! 저기 동료들이 다 얘기했어. 이런 동작 잘 안 쓰잖아요. 어. 아침에 저 뉴욕타임즈 보고 커피 마신다며. 알아. 그런 분들이 꼭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약간의 좀 과장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 뭐 표현의 자유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좀 자유롭게 좀 표현했을 뿐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를 이제 너무 과장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아니 저 나루샤도 혹시 내가 이것만큼은 돈 안 아낀다는 거 혹시 있나요? 들고 다니는 거 있다면서요. 커피는 좀 기본이죠. 뭐 그런 거는 이렇게 약간 좀 들고 다녀야 되는. 네. 뉴욕커스럽고. 그럼요. 좀 있어야죠. 아 그래요. 네. 항상 보통 네. 밖에 나갈 땐 좀 드는 편인가요? 커피를? 들고 다녀야죠. 아 그래요? 네. 어디서 사진이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아 저번에 봤는데 네. 강남에서 어묵 국물도 이렇게. 그러니까. 네. 뭐라도 들어줘야죠. 아, 네, 예. 들어줘야죠. 항상 뭘 들고 다니시는군요. 예, 들어줘야죠. 예, 예, 예. 네. 아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나루샤는 네. 그 성룡 씨 아드님이랑 어? 만나본 적 있다고요? 어, 제이씨? 예. 네, 만났는데 제이씨. 근데 굉장한 혼남이에요. 혼남이고 나이도 어리고 이제 또 그분께서 만나지 마시나 봐요. 나이도 어리고 아드님이 22살? 아니요, 82년생이에요. 아, 82년생이면 너무 33세. 근데 굉장히 혼남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매너도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만큼 한국을 정말 사랑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이 아빠 옆에서 계속 아빠를 이렇게 좀 도우면서 그 보필하는 모습이 그게 너무 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괜찮은 친구다. 근데 대화가 좀 너무 제가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아니 그 나르샤가 얘기하는데 지금 아드님께서 그렇게 성룡 씨를 많이 챙긴다고요. 효자라고. 나도 챙기겠다. 그런 얘기가 그냥 안 챙겨. 나 얻고 다니지야. 나 지금. 제이 씨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 나르샤. 네. 오늘 없어. 아, 오늘 여자친구가 없다고요? 아. 내일은 있어요? Maybe. 오늘 사귀고 좀 헤어져야 되겠다. 얼마 안 남았어. 몇 시간, 몇 시간만. 아니, 우리 그 성룡 씨 하면은 그 탄생 비화가 12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게 뭐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죠. 아, 그 엄마도 유모하고 다 유모한데 이거. 12개월? 十二个月，我也不知道为什么那么久不出来。后来要开刀，开刀出来就没有钱。我讲是差不多60年前了，本来要把我卖掉给那个英国医生，因为没有钱开刀。后来是
我爸爸的亲戚说你只有这个儿子了，可能不要把它卖掉。后来所有朋友拿钱给我爸爸买单，那个时候大概是100多200港币吧，开刀费。 이 태어나실 때 성용 씨가 5.7kg라고 들었대요. 무량하네, 무량. 원래 아기면 몇 킬로예요? 한 보통 3.3, 3.4 뭐. 여자애는 무량 아니에요, 무량. 4kg는 무량, 완전 무량하지. 시원 씨 말씀대로면 뼈가 통뼈라고 할까요? 어, 아, 만져보세요. 한번 성용 씨 보세요. 완전 허벅 경주먹이다. 아, 안 잡혀 이게. 와, 어, 땡큐. 어, 근데 이게 저 여기 손에 보시면 상처가. 어우, 진짜 깨맨 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다 이게 그냥 여기 다 너무 많아요. 어우, 최시원 씨도 그 좀 황당한 그런 좀 소문이나 뭐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어렸을 적이 좀 많았어요. 어떤?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뭐 야쿠자란 소문이 있었어요. 뭐 야쿠자란 소문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입학식 때랑 졸업식 때 네. 직원분들이랑 같이 오셨었거든요. 아, 회사 직원분들이랑 같이? 네, 근데 이제 그 약간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제 검정색 차량에서 아~ 오셨는데 갑자기 그 뒤로 선생님들의 반응이 예.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아, 학교에서 그 이제 소문이 돌았군요. 입학식 근데 그 친구의 한 장면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뭐 하시는? 진짜 어떤 일 하시는데요? 아, 그냥 여러 가지 하시는데 뭐 사업하시고 좀 그러셨어요. 사실 그 최시원 씨는 그 우리 연예계에서도 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헬기는 있으시다고. 헬기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헬기 있어서. 가지고 있다고는 소문이 한국에서 연예계 파다 하잖아요, 네. 헬기. 아니 뭐 타신 거는 뭐 타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네. 그건 정말 아, 솔직히 얘기해. 저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음모죠. 하나의 음모죠. 헬기 없어요? 네? 헬기 없어요? 헬기가 있으면 저희가 집에서 헬기 타고 다니겠죠. 아, 아 헬기는 아니에요. 그 잘못된 소문입니까? 네, 잘못된 소문이죠. 아, 그래요. 그런 이제 잘못된 웃자고 소문들이 웃자고 예. 한 농담인데 이제 갑자기 좀 그런 게 소문인 거죠. 아, 사실 최시원 씨도 그 노래 부분에 있어서 좀 고음 부분을 혹시 본인이 파트를 좀 많이 맞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안 하죠. 안 하죠. 예를 들면 쏘리쏘리 같은 경우에 최시원 씨 파트가 좀 어디? 아, 쏘리쏘리 저는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조금만 좀 본인 부분 네. 어떤 좀... 아니, 어떤 부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지금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늦은 시간이라서 갑자기 좀 쏘리쏘리 본인 파트만 조금 바라보는 눈빛 속에 눈빛 속에 나를 맞춘 나 가성인데 이거 네, 아니 가성은 아니고요. 네. 네. 하여튼 그런 것도 물 드시고 물 드시고 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굴어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네. 굉장히 너무 말도 또 그래야 돼요.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굉장히 깐깐하게 매 예, 그러니까 눈으로서 뭔가 찾듯이 굉장히 까다로운 하고 예. 딱 그리고 이제 멤버들 딱 녹음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본인 파트 또 오면은 네 맨 마지막에 딱 그것만 딱 하고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본인 파트 뭐죠 맨 마지막? 쏘리 쏘리 또 모르는 기억 안 나는데 한참 갑자기 이렇게 아무 거나 이게 노래를 한 거야 한 거야 그 성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독 그 한국을 또 예.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제2의 고향 맞아요. 어. 그 제2의 고향으로 또 생각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我 17、18岁 已经在韩国发展，那个时候韩国很穷很穷。 아 그래요? 我们也很穷，两天的白饭。 很穷，很冷，哇！那个时候在济州岛，哇，很冷。我们吃那个汤，吃完以后那个饭就没有饭了。那个老板给热汤我，那个老板这样子，啊，哇，哎，哇哇哇，哇！他给热汤我，哇！我看着他，他给我一个白饭，啊，哇，好开心啊！我们也没有钱，也没饭吃。 很多 한국人 给 김치, 有时候那个 김치 아, 跟我一起来，他这样子，OK，我就觉得哇很开心。大了之后，我就对韩国人很有感情，所以现在很多人在中国，我看见是韩国人，我就去帮他们。 그럼 저도 그 중국인 저你不像韩国人。韩国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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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늘려가지고 스타 전 세계적인 스타라.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국밥. 야 콩나물.
옛날에 콩나물 이들 콩나물 이들 김치 오케이 밥 하나 요게자 하나 떠서 then 오케이 김치 second day 오케이 콩나물 so even today 요게장 김치 아 그러니까 콩나물 올드보이 아까 김치찌개 요게장 예. 먹었어 아까 아니 근데 맵지 않으세요 좀 우리나라 음식 좀 매울 수도 있는데 짜장면 중국의 짜장면 있잖아요. 아 중국의 짜장면 있잖아요 예. 맛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안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안 똑같아요 아 짜장면 어떤 우리 중국 짜장면하고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알잖아 아, 我喜欢吃 한국의 짜장면 因为我小时候在这边就吃炸酱面 짜장면 김치 와 아 짜장면에 김치 드세요? 맛을 아시네 짜장면 김치 아 그러니까 궁합을 아시네 어 정말 아시네 除了这个韩国人的那之外我有个韩国女朋友八年 如果那个时候韩国女孩子可以容易出境的话，我跟她八年了。 그때 인기 진짜 많으셨대요. 그 여자분이 혹시 이분 닮았나요? 한번 봐주세요. 닮았나요? 아, 힘들죠. 잡도. 잡도. 아, 킬러. 킬러. 아 왜냐면 이부천사, 이부천사. 그 당시에 좀 데이트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한국에 오셨을 때. 还是这样子，啊， 손잡고 走明明洞啊， 명동 B1 경복궁 그런 데 경복궁 안조 지케 지케 뭐 지케 어스케 왜 웃어 지케 뭐 존 없어 지케 뭐 키스 안돼 안돼 옛날에 아 옛날에 그렇지. 키스 안 돼. 키스 안 돼. 옛날에 그런 거죠 풍기문란 이런 걸로. 아, 네. 아, 그런 게 있어요. 여자친구랑 첫 키스는 언제 하셨어요? 어디서? 나이트클럽. 어,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12 클럽. 클로즈. 아. 그럼 나이트클럽 끝나고 어디 가? 그러면. 네. 어디 가요?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서 어디 가요? 아! 여자 11살 17 아 17 각자 집에 간다고요? 아, 각자 집에 각자 집에 저희가 많이 되게 나빴어요 진짜 때탄 정도가 아니네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아, 네, 많이 실망했어요 너도 좋아했잖아 起码我相信他有个很好的纪念我也很好的纪念很好的童年我们他那个时候17岁我大概18岁 우리 저 예전에 그 당시는 그 장발 단속이 좀 그 있고 했었잖아요. 그 70년대에는 그 장발 단속이 근데 걸린 적 있다고요. 옛날 옛날에 치권 치권 예 치권 이거 시간 전부 네네 전부 남자 그렇지 예 아 명동 예. 명동아 뭐 아줌마 police 안 돼 아, 아주머니가 我知道要抓长头发 아, 괜찮아 중국 사람, 홍콩 사람. 아, 외국인이라 괜찮다. 아, 나는. 아, 와, police. 에? 에? 아, 걸렸어. 장발 단속. 에. 어. 좌우 상처. 예. 이거 차. 가. 아자. 아. 왜? 왜 그래? 나 한국 사람이 안 돼요. 홍콩 사람. police. 홍콩 사람 왜 한국말 잘해? 아. 홍콩 사람. 거짓말. 아니 안 돼. 에. 안 해! 홍콩 사람 가? 안 해! 나 진짜! 나 진짜 홍콩 사람! 아, 왜 한국말 잘해? 아, 오케이 from Hong Kong! 갑자기 안 돼! 파스포 아, 정화! 내 파스포 저는 근데 정말 웃기게 성룡이 형이 세계적인 스타인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에피소드 한국말 장발 단속 에피소드를 이렇게 재밌게 역할을 예. 바꿔가면서 예? 아, 보셨죠? 재밌네요. 예. 아 사실 말 그대로 이 성룡 씨 하면은 정말 이제 뭐 전설 그 자체 아닙니까? 레전드죠. 예, 사실 그 예. 데뷔 고생 뭐 조금 전에 아유. 살짝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그 많은 고생들을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저희가 기억하기 취권인가요? 취권으로 이제 그 큰 스타가 되신 거 아닌가요? 일약. 就是醉拳嘣 就红了。每个人在睡觉收工的时候，我一个人对着个镜子打天亮。
怎么样去表演，每天在想，但是每天画那个红色的脸呢，你喝醉的时候呢，一出汗呢，那个汗全部下来了，全部是红色，我怎么办呢？后来我想到啊 ，OK， 我就是这样子 ，every shot， 每一个shot这样 ，rolling like this， 啊 ，every shot。 一个，啊，그래서얼굴이분명히안좋아요.每一部戏要超过几百个镜头，我就每拍一次我都要这样。啊，哦，啊，就这样。呀，Rolling, Q하면.哦，지금도그러시는구나.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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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룡 씨. 아, 예. 사실 이소룡 씨의 그 액션, 사실 저희들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 하나, 하나. 사실 이소룡 씨의 이런 액션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룡 씨는 또 같은 무술이지만 또 다른.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지. 본인이 얘기하시기에는 어떤 이소룡 씨와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다들 우수 시 한시 很实在, 他是差不多像一个 superhero. 我就因为只有一个李小龙, 所以我就要把所有的功夫, 我相信李小龙的功夫, 他的功夫, 我也会, 我也会. 但是如果我跟他打呢, 一定说我是李小龙第二, 所以我说我不如变, 李小龙, when Bruce Lee kick high, I kick low. When Bruce Lee, 啪来, me, boom, 啊, 跟他完完全全反过来。 这个断了两次半三次了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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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참 야. 아, 여기서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이거 통역 이것 때문에 한 바퀴 예, 그 반응이 다 금보영 환갑잔치였어요 지난주가. 첫차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원표 형을 어떻게 원표 좋아요. 원표 씨 폴리스 소리 나오잖아. 홍감보 원표. 예. 홍감보 연표 다 좋아.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 홍감보 주성치 광저우 무수 감독. 아 감독님 하시고. 아 내일 밤에 연배우미 나 같이 밥 먹어. 저기 오맹달 장만옥 씨 어떻게? 나 나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좋아. 잘 지내요? 야 좋아요. 지금도 이뻐요 장만옥 씨? 이뻐. 왕조는 왕조예요. 백발만주. 백발만주. 공리. 공리. 백발만주. 임청아 임청아. 임청아 청아 누나. 이거 배드 베이징. 청아. 술이 이렇게 큐. 임청아 누나 잘한다. 백발만주. 다 좋아요. 유독 명수형만 얘기하면 그냥. 다 좋아. 매번 타이밍은 뭐야. 장모유 좋아. 림진자 좋아. 공리 좋아. 다 좋아. 장수희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홍강봉 좋아. 다 좋아. 김희선. 김희선. 아, 걘 좋아요? 김희선.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신 거예요? 그 옛날에 영화를 같이 찍으셨죠. 같이 찍으셨죠. 영화 같이 롤에. 아, 주제가를 같이 보셨군요. 我跟他的 주제曲 不到一个礼拜是 9800万人 다운로드. 아니 노래. 아니 근데 그때 선물도 막 주시고 뭐 반지도 막 주셨잖아요. 다시요. 자기요. 뭐야? 왜? 아, 와, 김희선 씨가 결혼하자고 그러고요? 아, 진짜로? 장난으로. 아. 어제 카메라의 표정. 뻥성룡. 박명수 씨 표정이 정말 웃기네요. 아,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 지금 이게 CM. 오, 지금 바, 오. 이 얼굴 어디서 하나 통하나 봐요. 아니 혹시 한국 노래도 좀 아까 보니까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한국 노래 중에는 저희가 모르는 노래를 많이 아세요. 아, 그래요? 그 옛날 노래 정말. 어떤 노래죠? 한국 노래 한
곱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곱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꽃피는 동맛섬에 봄에 와가만. 또 있어. 대충 형님 나이가 나오네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미워졌나요. 야, 한국어를 잘 쓰네. 우리도 모르는 노래예요. 조영필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하신 거 같아요, 나이가. 야, 정말 대단하네요. 오빠? 이 노래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좋네요, 근데. OST. 아. 금형이 없네. 아, 이번 폴리스 스토리 때 부르신 뉴스. 아, OST. 진짜 부르신 거예요? 夜深人静的时候是谁刺痛了旧的伤口一点点拼凑破碎的永久是否我已无所有 성룡 씨가 야간 매점에 진짜 기대돼요. 저 진짜 기대돼요. 성룡 아니 메뉴를 갖고 왔어요? 야간 매점에? 딸라. 네, 가져왔습니다. 있어요. 기대돼. 네, 와, 대박이다. 야, 일단 좋습니다. 우리 저 성룡 씨와 나르 씨와 그리고 최시원 씨와 함께 야간 매점을 하고 자,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성룡 씨가 야간 매점에 불시한 거 먹으면 정말 홍콩에도 야식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야식 저녁에 먹는 음식 네. 많어. 아 그래요? 어떤 네. 거 먹어요? 홍콩에는 야식은 뭐가 좀 유명합니까? 면. 라면 참 라면. 좋아하는데 라면. 어묵 홍콩도 어묵 있어? 너무 맛있어요. 저 정말 촬영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유한면 맛있다고? 향이 막 그, 진짜? 그 뒷거리에서 파는 그 이제 포장마차 네. 같은 데 있잖아요. 맞아. 성공했어요. 네. 우리 엄마하고 달라. 우리 엄마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매운 것도 있고 막 매운데 단 것도 있고. 아 그래요? 아 홍콩 가고 싶네. 제가 운동하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홍콩 가서 뭐 하시게요? 어묵 먹으려고요. 정말 예상의 답이 맞네요. 아니 저 성룡 씨가 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네. 한국 음식 중에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장부치레. 그럼 한국 오시면 꼭 드시는 거 들리는 가게라든지 맛집 육개장 육개장 좋아하시는구나. 육개장 돌솥 빙빙밥 돌솥 비빔밥 돌솥 빙빙밥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비빔밥 돌솥 비빔밥 돌솥 비빔밥 맛있죠. 돌솥 비빔밥 조금 비벼가지고 불고기 완전 밥 굳었을 때 그때 치맥 드셔봐서 치맥 치킨 맥주 네. 我这个人很长情的以前肉鸡酱今天我还是肉鸡酱还是空南门还是김치 No change. 육개장은 육개장, 콩나물은 콩나물, 김치는 김치. 여자 하나 하나. 여자 하나 하나. 옛날에. 옛날에. 일단 저 오늘 성룡 선생님의 요리가 선생님 기대가 되긴 하대요. 예, 예, 저희 예. 경호원들 계시니까 또 네. 선생님이라고 전용기로 아까 경호원이 저 밀었어요. 정말 경호원 목소리야. 예, 예. 자 우리 첫 번째 자 과연 저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예. 메뉴 어떤 메뉴일지 예. 첫 번째 메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씨는 그냥 같이 맛보면 안 되나요? 어떻게? 아 글쎄요. 근데 신분이. 사실 너무 육개장만 드시잖아요. 네. 너무 밥하고 그것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드시니까. 얘기하시니까 사실 네. 우리 저 갖고 나온 나르샤하고 우리 저 시원 씨가 갖고 나온 요 야식 요거 한번 좀 직접 한번 드셔보시면 예, 진짜. 한국 음식 좋아하시니까 시식 유언 겸 출품자까지 좋아요. 한번 예. 일단 첫 번째 메뉴 좋습니다. 한번 봅니다. 예. 2,900원의 시에폰 라라 시에폰 자 2,900원은 10분입니다 라면 라면 오랜만에 나왔다. 야 오랜만에 왔어. 야 족발 아니야? 반갑다 반가. 아 이거 야 이거 뭐야 근데 이게. 족발에 맛있겠다 이거. 이 족발에 족발에 라면은 좀 기름기가 좀. 이거 누구 거지? 이거 누구
나르샤네 나르샤. 아 나르샤. 아, 향이, 향이 있어. 우리 저 족발 향이 남아. 성경 선생님 먼저. 네. 아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안 싫어. 안 싫어. 아니, 안 싫어.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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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로. 아 누들만 오케이 오케이 안 싫어 안 싫어. 아, 이거 싫어, 이거 괜찮아. 좋아 좋아 네네네. 형 이거 저기 성룡이 형 이거 족발 알아요 족발? 중국에도 족발, 족발 있잖아요. 아 중국에도 족발 있나요? 빨리. 아 예 예, 알았어요. 예 족발도 줘요 형. 좋아 좋아요. 국물도 아, 예. 국물도. 좋아요 좋아요. 찹스틱 주세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찹스틱 주세요. 저 기다리세요. 웨이트 웨이트. 안 돼. 웨이트 안 뜨거. 쳐. 아 근데 저도 일단 성룡이 한번 드셔보시고. 아니 이게 오랜만에 같이, 야 근데 족발하고 이게 라면이 아 이거 아 근데 면 요리가 오랜만에 보이잖아요. 딱 보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딱 보고 드셔 드셔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드세요. 아니 근데 드셔 영화 뭐. 영화 보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너무 맛있어요. 야 지금 배고파요. 아, 아 맛있어요? 배고파서 네. 맛있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확 땡기진 않는데 내가 진짜 좋아요. 네. 이게 형 맛이 좀 어때요? 맛이? 라, 我喜欢 라. 매운 걸 좋아하시네. 매워, 아~ 매워 좋아요. 네. 매워. 그래요? 일단 저는 그 맛이 별로예요. 왜냐면 너무 돼지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라면서. 국물 좀 드셔보세요. 국물이 좀 아니, 국물이 혹시 돼지고기 비린내? 국물을 드셔보세요. 약간 좀 그 아니 이게 맛있어요? 아~ 국물 국물. 국물을 안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국물을 안 먹고 싶어 냄새 막 좀 아우 면에서도 족발 냄새. 아니 당연히 국물을 넣어서 끓였으니까 족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국물. 아니, 근데 국물이 왠지 껄끄러워. 맛있어요. 그렇죠. 아 괜찮아요. 네. 맛있죠. 아니 근데 이걸 진짜로 족발을 라면에 끓여 먹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또 먹고 싶어요? 이거는 새로운 퓨전이에요. 한 젓가락 더 드릴까요? 오. 맨 only. 맨. 족발 향이 좀 그렇네. 그냥 150. 향이 너무 진해. 일단 시작. 아 향이 향이 너무 진하다니까 아니, 이게.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네. 네, 청양고추. 야 그거 잠깐만. 성룡이 형 후추 치는 거 봐. 아 그 왜 쳐? 왜 쳐? 야 양 없어. 가자. 약간 형도 냄새가 좀 난 거야. 이게 족발 라면에 족발 빼고. 족발 냄새가 너무 강하다니까 지금. 이 라면이 맵고 비린 거죠. 그러니까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좀 더 매워. 아, 맵고 비린. 약간 이제 처음. 그나마 매우니까 이게 들어가지. 안 매우면 막 돼지 냄새 족발 많이 남기셨어. 근데 족발 남기셨어. 이것만 봐도 나르샤 누나가 정말 술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이거 좋아하는 게 예, 예. 접시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족발 남겼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제 취향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런데 아, 족발을 좀 줄이면 돼요. 我喜欢吃但是要减肥 아. 동동 안 돼요. 아~ 아니 그러면 육개장이 맛있어요? 이게 라면이 맛있어요? 육개장. 야 숨도 안 쉬신다. 야 숨도 안 쉬네 진짜. 야 어? 용이 형 숨도 안 쉬어. 아니 근데 아~ 그 족발 라면이 스프가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국물이. 네. 근데도 족발을 이겨요? 아, 제가 지금 한마디 할게요. 네. 제가 라면 한 젓가락 먹고 그만둔 거 봤어요? 한 젓가락 먹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나르샤 정말 아 미안한데. 웬만하면 야 이거는 정말 예. 웬만한 어떤 그 식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아, 이렇게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먹게 된 거예요 이걸? 아 이거는 아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가족들이 남긴 족발 그 막 다 빨아먹은 족발 뼈를 그 버리는 거를 아까워하는 아버님을 봤는데 그때 제가 불현듯 생각나서 어 그럼 나도 그 족발 뼈를 한번 끓여볼까. 넣어봐야겠다. 아 이게 족발 뼈 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족발 뼈를 제가 끓였어요. 어쩐지 진하지 않는 게 강하게 너무 진해. 난 감자탕인 줄 알았어. 예, 끓여서 그러니까 물에 끓이고 똑같이 그 나머지는 똑같아요. 라면을 끓였어요. 어쩐지. 예, 스프도 넣고. 근데 용영 왜 그래요? 속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속이 안 좋으신 거 같은데요? 아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다음 메뉴 한번 볼까요, 박명 씨?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요. 자 다음 메뉴 한번 볼게요. 아, 첫 번째 메뉴가 너무 강했어요. 3,830원에 1등.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닭가슴살인가? 이거 성룡 선생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 것입니다. 어 이거 뭐?
참치인데 참치. 네, 그거를 일단 잘 섞으셔야 돼요. 그래, 이건 좀 느낌이. 이거 잘 섞으셔야 돼요. 아, 이게 아무래도 좀 다이어트 이런 걸 지금 하니까. 벌써 네. 외국 냄새 나잖아. 퓨전 같잖아 이거. 제가 촬영했었을 때는 항상 이것을 먹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먹게 되면 많이 부어서. 이걸 먹으면 전혀 붓지가 않아요. 그 너 배도 부르고. 아, 우리는 먹을 수 없어. 언니 성룡. 왜? 언니 유. 언니 성룡. 왜? 왜 룰? 룰이 그래, 룰. 어때요? 어? 맛없어요? 아니야, 내 게 더 나아, 내 게 나아. 약간 별로야, 별로야. 별로야. 지금 약간 방송용인데 지금? 아, 용용 웬만하면 리액션이 별로야. 진짜 좋아요. 그래? 진짜 놀라신 거? 솔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비닝맨하우치. 라면보다 이게 낫대요. 웬만하면 지금 라면보다 낫대요. 죄송하게 됐어요. 닭가슴살과 그리고 날계란과 그리고 들기름이요. 아 근데 이거 그냥 드셔보세요. 완전 느끼할 것 같은데. 아니 드셔보세요. 들기름. 먹었을 때 몰랐는데 들으니까 느끼해요. 들기름? 이게 기름에다 날계란. 요즘은 다 올가닉이에요. 올가닉 완전 느끼하잖아. 맛있고 배도 부르고 그리고. 아까 왜 성룡 형이 처음 먹고 드시고 이랬는지 알겠네. 이게 맛이. 중독이에요? 중독성이 있어. 컵라면이 낫지. 느끼하지 아니, 않아요? 아니, 얘기하기 전에는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날계란에 뭐야 유정란이요?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이 또? 네. 유정란만 돼요? 아, 이 음식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올가닉이에요. 유기농. 네. 그냥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을 이제. 아, 왜 들기름은 왜요? 그 들기름이 그 날계란의 비린 향을 없애주더라고요. 네. 참기름 넣으면 또 이 맛이 안 나요? 더 고소하게 약간 달라요. 아, 그래요? 네, 했고 이거는 저 들기름도 제가 항상 특별히 먹는 곳이 있어갖고 들기름을 대먹어요? 짜주는데 짜주는 데가 있어요. 들기름을 대먹냐고요? 분당에 있어요. 들기름 분당에서 짜줘요? 네, 분당에 짜줘요. 아, 분당 들기름이에요? 분당 들기름이에요. 아, 일단 한마디 얘기해서 굉장히 느끼합니다. 느끼해요? 느끼해. 네. 느끼한데 그 비린 냄새는 진짜 안 나네요. 그러니까요. 안 비린 향이 안 나서 안 나.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담배 고단백에다가 살은 안 쪄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배는 또 부르고 10일 만에 제가 이걸 먹고서 14kg 뺐어요. 이거만 먹고. 세 끼를 다 이걸로 드신 거예요? 네, 근데 아침에는 좀 탄수화물 필요하니까 밥 반 공기 정도 이렇게. 비벼 먹어. 예, 비벼 먹으면 또 맛있어요. 김치는 안 먹고. 웬만해서는 안 먹어요. 영영 좀 더 드릴까요? 약간 지치셨어요. 난 내 편 두 번 드셨거든. 아까 예상하신 말씀이었어. 아, 이거는 약간 좀 느끼해. 아니, 느끼해서 먹기가 좀. 우리가 진짜 저 성룡 형한테, 성룡 씨한테 야식 한번 진짜 맛있는 거 좀 대접하려고 이렇게 좀 시신경을 시켜드렸는데 아, 야식이 오늘 좀 약간 그러네. 다음번에도 육개장만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아니, 이러면 진짜 얘기하는 진짜 육개장하고 이거밖에 안 드실 것 같네, 그죠? 돌솥비빔밥하고. 이게 맛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무슨 맛인지가 잘 안 나죠. 모르겠어요. 그냥 허공 맛이에요. 허공 맛이 아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드셔보시면 이게 허공 맛이 뭔지 진짜 먹어보고 싶다. 허공 맛이야. 분명히 내가 넣고 씹어, 뭐가 씹어. 뭘 먹긴 먹는데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바로 매력이에요. 넘어가 이게 넘어가. 이게. 그게 매력이에요. 뭐, 근데 배는 부르는데 뭘 먹은지 모르겠어. 자 이제 드디어 예. 야간 매점. 야 우리 저 야간 매점 역사상 진짜... 정말 기대되는 메뉴입니다. 아, 한국 방송 역사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대진표도 좋아요, 심지어. 그렇죠. 네. 예. 더 이대로라면 성룡 형께 1등이에요. 형이 예. 그거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요? 아, 좀 아직 모르죠. 너무 알죠. 자, 그럼. 자, 용이 형 그러나 미리 얘기 드립니다. 저희들 냉정하게 평가해요, 진짜. 예. 상처받지 마세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네. 예. 정말입니다. 월드스타 예. 대접 안 해줘요, 좋아요. 여기서는. 울면서 네. 집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예. 你要吃饭什么时候吃？ 你要请大菜吃小菜吃，我们开工的时候吃这个，哇，嗯，吃两时间，时间 없어. 빨리 먹고 그렇죠 그렇죠. 빨리 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야식이니까 빨리 급할 때 먹는 그런 음식을 아마 좀 성룡 씨가 가져오신 것 같아요. 시간, 아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셨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근데 성룡 씨한테는 늘 칭찬만 하시네요. 아 정말 너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너무 약간 속보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성룡 씨의 메뉴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예, 자. 와, 처음이거든요. 예. 아 가벼워. 가벼워 심지어? 3,600원에 800... 8분 40초. 시간 좀 3,600원에 8분 40초. 야 진짜 근데 궁금하네. 원, 투. 어? 오, 맛있어 보여. 김밥인데?
맛있을 것 같아 왠지. 짜맞지 않지? 일단 뭐 이거 고추장 아직 먹어보기도 전에 그래서 그렇지만 좀 형 타락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고추장 아니야? 고추장 아니야? 고추장? 네. 약간 김밥 같이. 양념을 성룡 형이 직접 준비했대요. 진짜로? 진짜 급하셨나 봐. 성공에 가져오니까. 고추장 김밥 아닌가? 아니 고추장 김 나봐 아니 너무 하셨잖아요 이거 아니 저 하나 먹어봐도 돼요 아니 그래 아니 뭐지 고추장 같은 그냥 고추장 진짜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설마 그냥 고추장이 아 맛있어 이게 맛있어요 아니 어짜 이게 안에 뭐예요 안에 여기 뭐예요 근데요 오징어 아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채 아 오징어채 비프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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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不了，他就吃，我说这个馍呀，就是它没有牛肉，没有莴笋果，我说哎再加点东西，炒一下，再把它摆进去，就是加一加东西。 한국 그 스텝 친구분들을 위해서 성룡 씨가 거기는 재료를 가지고 해줬던 그 예 음식이군요. 빨리빨리 해서 먹을 수 있게. 스텝들이 좋아했어요? 整个组的人都喜欢. 맛있어. 아, 아 매워. 속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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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워. 근데 형 매워요. 왜 안 먹어? 아니 근데 사실 우리는 오. 뭔가 좀 중국 요리의 그러니까. 야식을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홍콩 그저 진짜 기대했거든요. 홍콩 저 그 밤시장의 어떤 그런 아, 뭐 야식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아유. 이걸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유. 이거 저 요리 이름은 뭐예요? 이름 뭘로? 재키 챈 스페셜 롤. 재키 챈 스페셜 롤. 그냥 고추장 김밥인데? 이게 재키 챈 스페셜 롤 김밥. 여기 통역하시는 분도 웃으셨어요. 재키 챈에 아니 이게 제기 아까 귀찬형 스페셜 김밥이란 얘기 아니에요? 아 이거 귀찬형이 좀 약간 아 이게 좀 그러네. 예. 재키 챈 스페셜 라이스 롤. 라이스 라이스까지 잘 들어. 아무튼 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맛이에요. 기대는 거 바로 해주실 수 있어요. 더 짜. 귀찬형 예 우리 저 재키 예, 챈 귀찬형 김밥. 자 그러면 예 귀찬형 김밥이에요. 예 안 비싸요. 싸. 싸죠 싸죠. 그러니까 저희가 싸리 빨리 먹어. 에, 빨리 배 불어. 그치 빨리 먹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저희는 좀 중국 요리 맛있는 거 우리가 이제 못 먹는 표정이 되게 야식 막 이제 갖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섭섭해하는 표정. 네. 네. 천천히 나 싫어. 그죠. 빨리. 야 그 월드스타. 아까 좀 성룡 형도 우리한테 좀 삐졌는데 사실 우리도 좀 삐졌어 성룡 형한테. 아 우리도 좀 삐졌어요. 오랜만에 좀 나오셨으니까 중국 요리 좀 야식 맛있는 거 이렇게 막 불쇼해가지고 불 맛 쉬어. 파이어 완전. 되게 멋있는 요리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내 며느리를 뽑아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很高兴给我这个机会回来再见到你们，也借这个机会可以跟观众打招呼，谢谢你们观众支持我这么多年。 아 이게 또 안 뽑을 수가 없네. 아 왜 이렇게 불편해. 아니 왜냐면 뽑아주기 너무 하고 힘들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저 재키 찬 형이 네. 예의가 바르거든요. 입장 난청이 많은데 재키 찬 형 교훈 많이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형 미안해요. 예. 예. 저 우리 저 시원 씨 일단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분당들 기름 분당들 기름과 함께 유정란과 예. 그리고 닭가슴살. 예. 자 우리 자 다음은 나르샤. 네. 식사로도 야식으로도 별로죠. 냄새가 너무나 이거 아, 정말 진짜 아, 냄새가 너무 나서 아, 죄송합니다. 다시 미안해 미안해. 라면에 향초 키워야겠어요. 네. 식사 라면에 향초. 식사로도 야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종라면. 이름 아 이름이
인상 깊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다시요? 아, 예. 其实我们三个人的菜都很好吃。 어. 但是要在什么时候吃? 아, 他那个吃是要有时间自己去煮，他那个是要减肥，我们这个是要快。其实三个都很好吃。 은근히 성룡 형이 지금 두 분 디스했어요. 네, 시간 많이 걸리고. 월드스타도 쫓기다 네. 보면 정말. 성룡 형은 또 막상 월드스타지만 여기 오니까 뽑히고 싶은 거야. 메뉴 쓰고 나오면 여기 좀 성룡 형 여기 쓰고 싶은 거야 지금. 어? 야, 성룡 형 마지막에 성룡 형이 그러니까. 급했네. 因为现在年轻人，我们时间不够，时间少，所以吃快的东西是最好的。 他这个要撕，还有加酱油，这두번째디스，就是那种感觉，冲动，他们等到我，啊，这个徐文熙都怂恿我吃了的，눈에힘줬어，눈에힘줬어，啊，小那个，very good，nice，但是你每次去煮都要火啊，하지만。 你要火又要水，都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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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이 걸린다고 지금 나누자. 앞으로 세 번을 얘기했어, 세 번을. 동룡 형이 시간 많이 걸린다. 앞으로 두 분 안 볼 동룡 형. 인연 끝낼 건가 봐요. 저한테 그러실 줄 몰랐어. 네. 어. One day. 어. 장 끝났어? 가. 어디 가? 어. 밥. 여기는. 천천히 재현하세요. 너무 천천히 재현하세요. 우리 카메라 동작을 너무 천천히 지금 해주는 거야. 살아먹게 해주는 거야. 아, 이런 형이 어딨어? 아, 뜨거. 뜨거웠어. 아우. 시간 많이 걸려, 시간 많이 걸려. 아우, 맞어. 아니, 너무 걸려, 시간이 너무 걸려. 안 써도 돼요, 내 거는 다 먹은 거잖아. 난 성룡 형이 이렇게 상황극 좋아하는지 몰랐어. 아우, 형 너무 오래 걸려. 아우, 너무 뜨거워. 설거지. 시원히. 2시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원 씨하고 성룡 형도 지금까지 좋았는데 야간 매점을 통해서 약간 멀어졌어요. 쭉 가요?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뽑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네. 나와서 또 여러분들 본인 이름 붙이신 거 봤어. 아니, 실수랑 보여줬는데. 기찬 형도 보통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저형도 내가 봤는데 붙이시고 자기 이름 다시 확인했어. 진짜. 혹시나 틀렸을까봐 확인하고. 진지하겠는데. 야, 기찬 형도 보통이 아니야. 와. 야, 기찬 형 살아있네. 되게 숙자도 똑같구나. 기부하시네, 기부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좀 숙자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야. 자, 원! 갈게요. 원, 투, 쓰리, 고! 1, 2, 3, go!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오했을 때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당들 기름. 아~ 자, 예선 잘 나가고요. 재기찬, 우리 성룡 씨가. 재기찬, 그럼 잘 나왔죠. 성룡이야. 아, 웃겨. 성룡 씨는 재기찬. 스페셜 롤 이렇게 얘기했지만 yes, 만약에 롤. 예 메뉴로 올라갈 땐 여기 그냥 기찬 김밥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희 마음이에요. 다 못 써요 그걸. 그렇죠. 여기 다 우리 그냥 기찬 김밥으로. 이게 이제 재키찬 형의 기찬밥, 김밥으로 기찬밥. 아시면 돼요. 기찬밥.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예. 비프. 예예 예.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참. 장 감. 고추장. 고추장. 조개하자. 예. 예 예. 나는 예 first.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이거 저 직접 가져오신 거래요. 아~ 이거 이제 직접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저거를 이제 그 똑같은 거죠. 과정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 직접 그 해줬죠. 이거는 사랑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아 지금 이게 사랑이네. 야 근데 간단하긴 하다. 선생님 된 겁니까? 끝났던 거예요? 아 끝났어요. 야 진짜 간단하긴 하다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오. 내일 아침에 얼굴 다 먹어. 여기 진짜 식당 주인 아저씨 같았어요. 네?
삼촌 같죠, 삼촌. 어때, 시원 씨 어때요? 그냥 맵고 짠맛에 먹는 것 같아요. 약간 디스하시는 거예요, 형님 지금 디스하는 지금도 인정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솔직히 저도 아, 인정 못 하겠어요. 야, 근데 언제 재키 찬 선생님이 해준 밥 먹겠니? 먹어봐. 야, 근데 이거 진짜 탈락하면 어떡하지? 괜찮으실까? 탈락하면 뭐 비행기 타고 뜨시겠지 뭐. 한국에서 먼저 가시는 거 아니야? 아, 괜찮대요, 괜찮대요. 네. 근데 완전 삐질 것 같아요. 이거 안 됐다고 삐져가지고 한국 안 오시는 거 아니죠? 아, 절대. 네. 매점 저기 안 올라가도 삐지지 마세요. 그냥 고추장 향이 가득하네요. 맵고 짠맛에 먹는 거. 혈압약하고 같이 먹어야 돼. 너무 짜. 안 먹어. 아빠가 배불러. 밥 안 먹는 거. 오, 맛있다. 또 김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이거 김밥 김 있어요. 나 먹어. 아 예 김 있대요. 아 배고프세요. 어 이건 조금 아니야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아까보다 나 라이브 김 브리즈. 배고프니까 맛있죠. 고추장 확인하고 먹어. 안 먹어. 뭐야 그거. 어, 누구세요? 왜? 아니, 뭐, 누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스탑. 야. 야, 근데 우리가 저 그건 맛이긴 한데 고추장이 맛있다. 고추장이 배고플 때 약간 일미가 형님 고추장이 맛있어요. 고추장이 맛있네. 고추장이 맛있네. 맛있어. 어 고추장 이거 의외로 맛있네. 야 형 안 매워요? 어 고추장을 잘 드신다. 형 저기 형 김포공항에 형 비행기 있어. 순창 가시겠는데 순창. 어? 순창 가요. 같이 내가 해드릴게. 태양초로. 어? 양조절을 근데 좀 잘해야 돼요. 저 하나만 달라고요. 여기 하기 식사를 한국에서 가게 하나 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국에서 가게 하나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야, 성룡밥 어때? 성룡밥. 뭐 끝까지 다 드셨어. 여기, 야, 고추장 진짜 좋아하시네. 밥 아파. 몇 개까지 드시는지. 야, 밥이 없어. 아 근데 또 형님이 김을 좋아하시네. 성윤 씨가. 어. 지금 밥. 아. 아, 영작 같죠? 아, 네. 자! 성룡 씨가 정말 뭐 전 세계적인 스타고! 전 세계 스타인데 김을 너무 지금. 김포에 본인 비행기가 주차가 돼 있지만! 네. 네? 네. 그렇더라도 이건 시청자분께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냉정하게 드시고요. 세 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드세요, 혹시 투표 전에. 베이징 가, 홍콩 가, 정확해. 같이 밥 먹어. 우리 친구. 여기 예. 전용기 저기 저 할 수 있나요? 됐어. 어 됐어. 어 저도 됐어요. Next movie. Next movie. 어 next movie. 아 달려오는 기지였어. 와. 공포 영화. 남자 여자 넥스트 무비. 운동이요? 에이 와이야! 자 기찬 김밥 일명 제기찬 스페셜 라이스 롤 하나 둘 셋 전용기 탈래. 아 이제 가자 할리우드. 전용기 할리우드 가자. 내 마음은 김포다. 동물들에게 김포. 자 이렇게 해서 제기찬 라이스 롤 예. 我开工的时候 你们可以来现场看我 뻥이었단 얘기 아니야? 예, 오셔서 볼 수 있다고. 주인공 아니 이게 아니고 다음 영화. 감독님, 똑 거기 똑같아. 다음 영화. 아 출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넥스트 무비가 성룡 씨 다음 영화에 다시 한번 정리. 그게 아니고요. 뻥룡. 그게 아니고 지금 다음 넥스트 영화에. 촬영장에 오라고. 아, 동민이. 엉룡 저기 보세요. 아, 고운트 더 아메리카. 이거도 아메리카. 똑같아. 이거도 아메리카. 아, 진짜. 아니 근데 성룡 씨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냥 넥스트 무비 그랬지 딴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건 맞아요. 네, 출연시켜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넥스트 무비가 성범 씨의 다음 영화의 넥스트 무비. 김금 씨를 들고 여기 있게 해준다는 거 아닌가? 형, 형님은 뻥용이시죠? 아니, 이게 이씨랑 같이 뻥 특집에 한번 형님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 很开心来到这边跟大家玩，也很开心又见到我的老朋友。 最主要是借你们的电台可以跟我全韩国的影迷们、我的朋友们见面，谢谢你们这么多年来对我的支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 멍멍멍멍. 언제 또 기회 되면 한번 성룡 씨가 우리 저 홍금보 씨하고 원표 씨, 원표 씨, 알람탕 씨, 만옥이 누나, 장만옥 씨, 구성 씨 이렇게 함께 가지고 여기서 메뉴 좀 좋겠어요. 서로 디스하고. 예. 하여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